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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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의 시청자 6월에 컴백하는 가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방금 노래했던 티아라인데요. 이 티아라 같은 경우는 원래 6명, 6인조 그룹인데 4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티아라 왕따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2012년 7월이었죠. SNS의 의지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조금 많이 일어났던 네. 사건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9년째 해체 없이 이 티아라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데뷔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은입니다. What's my name? What's my name? 용감한 형제와 작업을 한 곡이기 때문에 멜로디에서 와 좋다라는 반응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 말고도 컴백한 스타들 있죠? 네, Do you remember? 미스터 주, 깔끔하긴 주 슬퍼하지 마 No, no, no 유명한 에이핑크 컴백을 알려왔죠?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핑크 업! 그리고 가수 존박씨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D&D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마 방금 영어였고요. 예. 한글 아니죠. 임수롱씨도 컴백을 알려왔다면서요. 수롱수롱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가 늦지 않은 너에게 늦은 소리 그만 네, 임소롱 씨 오는 20일에 디지털 싱글 앨범 너야 6개월 만에 가요계에 컴백을 합니다. 빈진호가 랩 피처링을 함께 해주면서 와우 군대 간 진호 네, 그 진호, 그 빈진호가 함께해서 독특함을 더했다고 하고요. 헤이즈 혹시 내 말은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들을 수 있을까 이 곡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컴백을 26일에 합니다. 헤이즈의 이번 앨범명 좀 독특합니다. 짝대기 3개예요.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너, 먹구름, 비 상징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헤이즈의 약간 독특한 개성이 묻어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죠. 에디킴, 거미, 소녀시대 효연, SG워너비, 이석훈, 우주소녀 등등등등. 네, 이번 6월 우리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정말 많은 곡들이 쌓여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을 자극할 음악은 무엇일지 기대가 되네요. 달달한 노래에서부터 신나는 노래까지 이번 여름 시원하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